자, 5시 반에 일어났는데요. 지금 7시거든요. 7시까지 누워서 인스타만 했습니다. 29cm도 봤고요. 자라고 운동도 했어요. 제가 눈만 5시에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건 7시인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고 한데 암튼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아이씨. 이슬은 죽이요. 생리할 때가 다 돼가지고 여드름이 또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닿았어요 지금. 아씨 짜고 싶은데. 마스카라 하다가 눈 찔렀어요. GBH에서 보내주신 테이블 자켓입니다. 이번 주에 끼리 결혼식을 가는데 하객룩으로 입으면 딱이겠더라고요. 사실 며칠 전에 게시를 했는데 영상 찍으려고 일부러 택도 안 떼고 이렇게 DP 해놨잖아요. 블라우풍크 쿠팡에서 샀습니다. 35,000원. 사무실키. 제가 오픈맘이어가지고 유즈딩 카드지갑. 이소부터 노트북 파우치는 스탠드 오일 거고 지금 품절됐어요. 출근해볼게요. 계속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미션입니다. 미친놈들 아니야. 부부. 하객들이 신부만 기억하는 게 목적이긴 해. 왜요? 하지만 넌 하루 알바잖아. 앞날이 발 닦게. 발 닦지 마. 그것도 싫고 주는 것도 싫거든. 소름
하이갈 글로벌하게 인사하면 얘들이들이 많이 킹받아 하더라고요. 오늘은 끼리 결혼식이에요. 끼리 친구 중에 진짜 오래된 고인물 얘들이가 있다고 인사할 수도 있다 미리 말을 해줬거든요. 꾸밈정도 10을 목표로 오늘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보면 제가 결혼하는 줄 알겠어요. 제가 오늘 위해서 원기옥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코팩하고 싶은 거 꾹 참고 피지를 아주 제대로 묵혀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팩 블랙헤드 멜팅 클리어 코팩입니다. 닐 코팩을 보시면 피지를 녹이는 1단계, 스패출러로 피지를 걷어내는 2단계, 모공을 닫아주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코팩으로 헤드들,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들을 정리해볼 건데요. 죄송한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영상이 많이 지저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코팩 시트를 붙여줍니다. 시트가 좀 특이하죠. 무려 105mm 와이드 시트예요. 그래서 코뿐만 아니라 턱에다가도 붙일 수 있어요. 10분 동안 코팩 붙여서 헤드들을 불립니다. 또 애들이들한테 할 얘기가 또 생겨가지고 좋은 소식을 또 전하게 됐거든요. 영상에서도 짧게 말씀드렸는데 회사에서 브이로그 찍는 거를 대표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좀 더 직장인 모먼트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소식이죠? 얘들이들이 제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웠던 게 미래가 불투명해서, 왜냐면 제가 8월에 엄청 바빴다고 했잖아요. 그때 왜 바빴냐면 회사에서 똥을 쌌어요. 진짜 빅똥. 내가 싼 똥 치우느라 바빴던 거예요. 일을 제가 너무 못해서 저는 제가 잘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릴 때 잘리더라도 일단 수습을 다 하고 가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진짜 많이 혼났고 눈칫밥을 먹었는데, 제가 병원에서 일한 짬바가 있어가지고 묵묵히 마이웨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3개월 수습으로 처음에 계약을 했거든요. 3개월 전에 내가 잘리거나 수습기간 종료와 함께 그만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다녔거든요. 제 속이 어땠겠어요. 암튼 그러다가 9월 말까지 이제 3개월 수습기간이었는데, 9월이 되고 얼마 안 돼서 9월부터 그냥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퇴사 엔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월급까지 올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대표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제가 잘릴 줄 알았다, 정직원으로 채용이 될 줄 몰랐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저를 쓰시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F잖아요.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정, 뭐 성취 이런 거랑 제가 먼 삶을 살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안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해보고 하니까 그런 게 많이 충족이 되더라고요. 정직원으로 채용이 됐고 애들이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빈티지 가구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대표님께 간택된 케이스인데요. 대표님 진짜 재밌으시거든요. 그래서 스몰톡 하다가, 저 원래 사실 어디 가서 말 안 하는데 일이 이렇게 되려고 했는지 유튜버라고 말씀드리니까 대표님이 진짜 크리에이티브한 직원을 찾고 있었다고. 학벌도 안 보시고 경력도 안 보시고 결격 사유가 없는 좀 깨끗한 사람인 걸 확인하시고 제 신원만 확인하시고 저를 채용해 주셨거든요. 마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나 전시, 뭐 콜라보 이런 것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바빠요. 바쁜데 재밌어요.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여서 되게 보람도 느끼고 팀원분들 다 너무 좋으시고 일도 재밌고 이러니까 바빠도 그냥 그 있고 그냥 재밌게 일하게 되더라고요. 애들이들이 궁금했던 부분이 좀 해소되었기를 바라고, 회사에서도 브이로그 찍으라고 하셔서 직장인 브이로그로 꼬박꼬박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좀 늦어지면 뭐 하느라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해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듀얼 피지 스패출러로 불어난 화이트 헤드와 블랙 헤드를 헌해볼게요. 이거는 메디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패출러인데 혀 클리너에서 차단한 디자인이래요. 이렇게 살살 퍼내기만 해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묻어나옵니다. 스패출러 양쪽 용도가 달라서 미쳐 나오지 못한 피지들은 스패출러 밑부분으로 압출해주면 돼요. 이게 더러운데 많이 나오니까 재밌다. 피지 뽑는 ASMR 보는 기분이에요.
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라 하지? 콧망울? 요쪽은 사실 피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스패출러로 펴내니까 피지가 되게 잘 빠지네요. 힘으로 잡아 뜯거나 뽑는 코팩은 모공만 넓어지잖아요. 메딜 코팩은 피지를 녹여내는 거라서 모공에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여러분 현자 미안한데 진짜 너무 더러워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낳은 애기들이에요. 와우. 그리고 모공 케어로 마무리해줄게요. 코에다가 시트 붙이고 열린 모공을 다시 닫아줄게요. 씻고 나왔습니다. 코가 깐달걀처럼 매끈해졌어요. 메딜 코팩이 진짜 좋은 게 이 스패출러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콧망울 쪽까지 피지 관리하기 정말 편해요. 이렇게 한 번씩 코팩으로 모공 관리해주면은 화장 잘 먹어가지고 피부 표현도 예쁘게 되잖아요. 코가 진짜 맨들맨들해졌어요. 오늘은 파운데이션 발라볼게요.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21호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제가 코만 했잖아요. 코랑 턱이랑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잠깐 놀랐어요. 대박. 화장하면 코가 진짜 복숭아처럼 이렇게 피지가 삐져나와 있어가지고 콕콕콕 했었는데 완전 매끈해졌어요. 대박이다. 완전 별로대. 롬앤 베러데 나이즈 말린 메밀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눈썹도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산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반달 입덕해. 이거 꽤 괜찮더라고요. 오늘은 플래츠 티셔츠에 이어에어 코튼 팬츠 입었고요. GBH 트위드 자켓 입었습니다. 아마 누에토백 들고 가려고요. 보자. 출근. 이름 왔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심플하게? 이름만? 주타에 이 공기가 전달이 되나? 어떻게 써야 되는데 왼쪽에 쓰나 오른쪽에 쓰나? 그런 거 상관없지 않아? 응. 오른쪽에 쓰면 되잖아.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야, 유주랑 자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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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중하시오, 자중하시오, 자중하시오. 제가 며칠 전에 팩을 코에만 했거든요. 코랑 턱이랑 너무 비교되면서 턱 핏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메디힐 코팩으로 턱을 마저 조져보려고요. 턱에 붙여야 되는데 코팩이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코에 붙여버렸어요. 다행히 코팩이 내장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턱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오히려 좋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소름아, 소름아, 소름. 10분 지났거든요. 먼저 턱부터 파내고 그 다음에 코 파려고요.
아, 왜 이렇게 안 잡히지? 며칠 전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시트 붙여서 진정시켜 드릴게요. 수름, 수름, 수름이, 수름이, 수름. 카메라 봐주세요. 모던하우스 블랭킷인데 누가 물어 뜯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또 요새 건강 염려증이 도져가지고 가볍게 먹으려고 하거든요. 샐러드 시킬까 하다가 그냥 비빔밥 시켰어요.
비빔밥 도착했습니다. 비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산 수저 받침대인데요, 여기서 샀습니다. 들기름 한 번 더 둘러서 먹으려고요. 제가 요새 들기름에 꽂혀가지고. 사진 찍었다. 그거 야. 쪽손, 손, 손, 발, 이쪽 발, 발 주세요. 하이파이브. 아니 저게 비나. 괜찮아.